자, 주말 내내 이 뉴스가 이제 가장 네. 많이 에, 라리가 쪽에서는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엘문도에서 나온 얘기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결론만 얘기하자면 아 이게 뭐 어느 쪽에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르토메오 쪽에서 일부러 흘린 건지 아니면 요즘 뭐 지금 많이 얘기 나오는 것처럼 투스캣 쪽에서 뭘 한 건지 뭔진 모르겠어요. 근데 쿠만 감독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어떤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 이런 게 이른바 물타기거든요. 그렇죠. 이런 게 물타기예요. 아니, 이제 막 바르셀로나 선수단이 막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데 다시 거기를 격침시키는 분위기를 딱 꺾어버리는 네. 일격탄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누군가 어떻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도대체 누굴 위한 것이며 뭘 위한 것이냐. 그렇지. 네, 좀 아 개인적으로 이거 아, 좀 되게 보기 안 좋더라고. 네. 그래서 묻힌 게 하나 있어요. 네. 메시가 이번 빌바오전에 클럽 통산 650번째 골을 넣었는데 지금 이 뉴스 때문에 다 가려졌거든요. 네. 근데 메시가 프리킥 골로 넣었잖아요. 어. 개인 통산 프리킥 49번째 골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소식 때문에 놓치셨을 것 같아서 먼저 일단 언급을 드릴게요. 자, 그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메시 계약 내용이 이제 완전히 나왔습니다. 네. 네. 이거는 역시 엘문도 마르티 사바레스 기자가 언급을 하긴 보도인데 제목부터가 메시 바르셀로나를 파괴하는 파라오의 계약이라는 타이틀을 이미 신문 기자 기사에다가 달아놨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메시의 계약 내용을 폭로했는데 4시즌간 5억 5,500만 유로를 수령했다. 한화로는 약 7,520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고요. 해당 금액은 최근에 계약했던 2017년부터의 계약 내용이며 메시가 한 시즌 동안 받게 되는 건 옵션 포함 1억 3,800만 유로 한화로 1,870억 원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봅시다. 이 기사의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아 메시가 돈을 정말 많이 받네. 엄청나게 많이 받네. 자 그럼 기사를 이렇게 봤어요. 네. 자 근데 제목을 보죠. 보통 우리가 사회문화 시간에 제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기사가 어떤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그냥 단순 사실 전달인지 아니면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게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제목을 보면 바르셀로나를 파괴하는 파라오의 계약이다. 즉 이 맞아. 네. 하나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것만 보고 아주 그냥 뭐 지금 바르셀로나 상황 그다음 메시 상황 생각하지 않고 보면 야 메시 돈 이렇게 많이 받네 바르셀로나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 이게 맞는 거야 그렇죠 요즘에는 예전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지금 바르셀로나가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기사들이 지속적으로 최근 몇 주 동안 나왔습니다 맥락상 이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분위기네 그러면 이 기사의 총구는 누구를 겨냥하느냐 메시도 돈 이렇게 많이 받아? 그치. 지금 구단이 이렇게 어려운데? 맥락이 지금 이렇게 구단이 어렵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네. 메시가 지금 돈을 많이 받아가고 있다. 이 상황에 이 기사를 타이틀로 딱 내세우는 거는 누가 봐도 메시를 겨냥하기 위한 그러니까 기사인 거죠. 저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우습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아 저는 개인적으로 아,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어쨌든 개인 비밀사항인데 네. 계약 내용을 폭로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개인의 동의도 없이 네. 이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참 보기 싫은 행동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계속 얘기를 해보죠. 네. 그래서 유출은 누구의 소행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나 SNS에서도 많은 반응이 있었는데요. 엘문도가 보도하자마자 여기저기서 바르셀로나 구단 내부에서 유출한 게 아니냐 그 의심되는 정황들이 팬들이 추궁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황들이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는 모이세스 요렌스가 SNS에 언급을 했습니다. 예. 메시 계약서를 갖고 있는 관계자는 메시와 바르셀로나 구단, 그리고 라리가 협회, 연맹이죠. 그리고 메시 변호사들, 이렇게 네 측근이 이제 메시의 계약 내용, 그리고 계약서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 중에서 폭로를 할 만한 대상자는 메시 본인은 당연히 아닐 것이고 미쳤냐? 라리가에서 굳이 움직일 이유도 없고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네, 그리고 메시의 변호인단이 이걸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구단 쪽이다. 네, 그렇게 합리적으로 보는 시선이 일단 첫 번째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나오는 거죠. 곽철용. 네, 그래서 뭐 이것도 안 돼, 네. 뭐 저것도 안 돼. 그러면 범인 내부 안에 있는 거거든.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볼링핀으로 아구창 조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메시가 이제 볼링핀을 쥐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두 번째 정황. 문도 데프로티보에서 이 전날에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엘문도 기사 전날에 한 구단 행사, 바르셀로나의 구단 행사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투스케치가 참석을 했대요. 근데 이 문도 데프로티보가 보도한 기사를 보면 여기에 참석자 중에 엘문도의 마르티 사바이스 기자도 있습니다. 마르티 아까? 사바이스 기자가 이번 메시 계약 내용을 폭로한 네. 기자거든요. 근데 같이 투스케치랑 행사에 있던 게 포착이 됐다. 그래서 이 정황이 일단 두 번째고 세 번째 정황은 바르토메오 때 언론 플레이와 왜 이렇게 흡사하냐. 네. 이거는 팬분들이 이러한 반응을 내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바르셀로나는 회장만 바뀌었을 뿐 그리고 바르토메오와 같이 들어온 구단 이사들은 거의 그대로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클럽 경영 악화의 책임을 메시에게 전가하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언론 플레이의 정황이 너무 바르토메오 때와 흡사하다는 점에서 구단 팬들도 지금 구단의 문제가 아니냐. 정황이 아니
주동이 아니냐. 네. 이렇게 좀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전형적인 좀 물타기 기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르셀로나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여러 기사들을 통해서 봤을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코로나로 타격을 심하게 입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카데나세르 쪽의 기사도 그렇고 이거 바르토메오 때 너무 방만하게 경영을 했다. 그렇죠. 그리고 영입을 너무 좀 중구난방으로 했는데 그들이 타이틀을 가져오지 못하면서 두 가지가 겹치면서 지금 구단의 재정이 악화됐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메시를 오히려 매각했어야 된다라는 종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있었으나 저는 그거는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봐요. 그럼요. 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죠. 범주 안에 있는 얘기라고. 근데 이 기사의 내용은 마치 지금 바르셀로나의 재정이 되게 어렵다. 아, 이거 어떡하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기사가 이런 식으로 딱 나죠. 야, 메시 돈 너무 많이 받는다? 이거 바르셀로나를 파기하는 뭐 파라오의 계획이야. 그러면 뭐 계약이야. 그럼 이러고 있다가 야, 지금 바르셀로나가 이렇게 이 작금의 상황이 이렇게 된 게 메시 때문 아니야?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그렇죠. 그리고 대중을 호도하는. 아, 저희 아니 이따 뭐 형철이 얘기하겠지만 메시가 총 들고 와가지고 바르셀로나 구단에 딱 된 다음에 야 이거 계약 안 하면 뒤진다라고 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둘이 같이 계약한 거 아닙니까? 서로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시가 이걸 가지고 돈을 얼마 벌어주고 이런 거를 다 떠나서 메시가 이 계약을 강제로 한 게 아니잖아. 본인들이 이거 해서 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이 정도 받는데 메시 너무 지금보다 더 잘해줘야지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계약 때문에 이 지금 메시가 수령에 가는 돈 때문에 마치 지금 바르셀로나의 재정이 지금까지 악화됐다는 것처럼 그치. 지금의 바르셀로나의 재정이 이러니 주급을 굉장히 많이 수령하고 있는 메시를 매각을 해야 된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할 수 있는 얘기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의 바르셀로나의 재정이 마치 메시처럼 메시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난 솔직히 보고서 와, 야 진짜 내가 메시의 상황이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나 같으면 이거 진짜 더럽고 환멸이 느껴지겠다. 이거야말로 내가 해준 게 얼만데라고 제시할 수 있는 얘기인 거죠. 네, 아니 그런 생각까지 안 가도 나 여기서 더 하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이유로 메시의 판매를 주장하려고 하는 거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먹이는 하나의 기사에서 일단 근본적인 문제를 다뤘어야 돼요. 그동안 구단이 왜 이렇게 재정이 어려워졌는지, 바르토메오는 회장 부임 기간 동안 왜 방만한 경영을 했는지, 문제가 됐던 게 무엇인지, 그리고 메시의 계약 내용을 개인 사항이니까 굳이 폭로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여기에 현재 지정 문제에서 메시를 잡기는 쉽지 않으니까 현실적으로 파는 게 나을 수 있다. 이 정도의 주장이 담긴 기사였으면 아무 논란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정상적인 주장을 하려면 이걸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기자라면 메시의 계약이 마음에 안 들어. 메시가 돈을 너무 많이 번다고 생각해. 그러면 구단은 왜 메시를 이런 식으로 잡았냐. 그렇지. 구단 그 이 계약이라는 게 그다음에 어떤 그 경영이라는 게 아무리 메시가 대단한 선수고 클럽과 동등한 위상을 가질 정도의 레전드가 맞지만 구단 운영을 메시를 이렇게 그거 하면 나중에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메시를 대우해 주는 건 좋지만 구단도 이런 식으로 계약한 건 문제가 있다는, 결국에 경영은 구단이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왜 메시 쪽으로 총으로 돈이 구단에 돌려야지. 그렇지. 난 이거 와 이렇게 저질인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이 기사가 결국 놓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팬분들도, 알고 있는 팬분들은 당연히 야, 이 기사 자체는 너무 문제를 잘못 짚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게 당연히 되는 네. 거고요. 다시 한번 요약해보겠습니다. 기사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 메시는 분명 바르셀로나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다주는 인물이에요. 메시 없이 구단 예산 1억 유로를 만드는 것 장담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 때문에 스폰서십도 메시를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메시를 갑작스럽게 이렇게 무시한다, 너무 많은 돈을 받는다고 비판을 하기에는 메시가 가져다주는 수익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 첫 번째겠죠. 그러니까 기사들을 보면 메시가 가지고 오는, 구단에 가져오는 그 수익들이 나와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바르셀로나는 메시가 없어도 어마어마한 클럽이에요. 메가 클럽입니다. 근데 그 바르셀로나를 최근에 근 10에서 15년간 가장 빛나게 만들었던 건 메시입니다. 일단 팀의 위상.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해준 거 아니냐고. 그렇지. 자기네들이. 이거를 다 지금 무시한 거잖아요. 네. 네. 일단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그리고 저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건 보드진. 종일형의 말씀. 그래. 지들이 한 거 아니야, 같이. 이번 시즌 메시 바지 가랑이 잡은 건 또 보드진. 근데 이에 대한 얘기는 기사에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계약 기간 동안 메시가 선수로서 만약에 본분을 어긴 행동을 했다거나 정말
뭐 부상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만약에 부상으로 계약 기간 한 4년 있으면 4년은 대부분 날려버렸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받냐라고 얘기하는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너 계약 상황, 위반이야. 근데 그런 거 없었잖아. 항상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들도 있고 지금 선수단 분위기가 막 올라오려던 상황에 그리고 메시를 필두로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좀 잡히고 있었단 말이야. 네, 굳이 이 기사가 나온 건 실망스럽고 만약 이 소행이 보드진에게 있다면 네. 정말 팬분들의 많은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되겠죠. 이게 전형적인 축구를 생각하지 않는 이른바 그 구단 그리고 어떤 바르셀로나 특유의 소시오 체제의 이 회장들은 저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정치인이야. 그럼요. 이거는 우리나라 전 세계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하는 아주 더러운 짓거리입니다. 실질적으로 축구 선수들 축구가 하고 이게 굴러가야 이게 가능한 건데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진짜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한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죠. 네. 후안마 로메로가 이런 언급을 했더라고요. 언제 메시의 계약이 바르셀로나를 망쳤냐? 2015년부터 이적료로 1조 5천억을 날린 게 구단을 망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쭉 봤을 때 몰라요. 현지 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팬들은 다 소리 하고 있네 라는 얘기 하던데 심지어 현지 기자랑 다른 매체겠죠? 현지 다른 매체의 기자랑 현지 팬들도 이 보도에 대해서 반응이 굉장히 싸늘합니다. 그래 개소리 말라 메시의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결정적인 챔피언스 리그 토너먼트에서 왜 골을 뭐 넣어주지 못하냐.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아니면 이제 아무리 뭐 메시가 중요하다지만 이거보단 더 많이 뛰어야 한다. 그 전반기 때 좀 결정력이 좋지 않았던 그랬던 거. 예. 그리고 뭐 그런 얘기. 아니면 야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아무리 레전드라도 메시를 놔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받아가냐라는 얘기는 너무 누워서 침 뱉는 거야. 그렇지. 아, 나 이건 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떠나서 그 개인사항, 비밀사항을 아무렇지 않게 폭로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기사인 거죠. 그래서 메시 측도 대응을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메시는 엘문도 그리고 계약에 대해 알고 있는 클럽 내부 관계자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클럽 내부 관계자로 언급되는 인물들이 바르투메우 전 회장 그리고 지금 오스카 그라우 카르네스 투스케츠까지 투스케츠. 그리고 이 외에도 몇몇의 인물들이 일단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건에 대해서 새로운 이 이제 회장 후보에 떠올라 있는지 3명은 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긴 한데 어쨌거나 이 관련된 얘기 여러분 이제 또 내일 펼쳐지는 SL 시간에 네. 라포르타 광명 지부장을 맡고 있는 조만간 카탈루냐 국기를 휘두르고 달리기 콘텐츠를 찍을 영주영이 SL에서 좀 이야기를 할 예정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SL도 많이 한번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진짜 이들 아닙니까? 나 이거 보고서 굉장히 불쾌했어요. 진짜죠?